우리 가장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연예인들이 사는 집으로 유명한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이 공동주택 역대 최고 매매가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나인원 한남 전용 면적 273.94제곱미터 1층이 지난달 4일 200억 원에 팔렸는데요. 2021년 같은 단지가 84억 원에 거래됐는데 3년 새 가격이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종전 최고가 기록은 서초구 서초동 연립주택 트라우마하우스 5차로 지난 2021년 전용 면적 273.64제곱미터가 185억 원에 손바뀜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 금액은 11억 9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래퍼 카니에 웨스트가 현지 시간 3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등장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모스크 비츠카는 웨스트가 러시아 디자이너 겸 사진작가 고샤 루브친스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전했는데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고 서방의 제재를 받게 된 이후로 러시아를 찾는 서방 아티스트의 발길도 끊긴 터라 웨스트의 이번 방문 소식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카니에 웨스트가 러시아 소셜미디어 부콘탁트 계정에 안녕 모스크바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이 모스크바에 있음을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왕실이 여름 별장이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곳인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을 17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합니다. 현지 시간 1일부터 벨모럴 성의 입구 홀과 복도, 식당과 도서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이드 투어가 포함된 표 가격은 100에서 150파운드, 우리 돈 17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24시간 만에 매진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입장 인원은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1일 40명으로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벨모럴 성은 170여 년 동안 영국 왕실 별장으로 애용됐던 것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곳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지난 2022년 이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름철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 수제비집 매출이 증가하고 횟집 매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카드가 지난해 6월에서 8월 서울시 강수량에 따른 오프라인 음식점 등의 소비 건수를 비교해보니 비가 10mm 이상 많이 내린 날에는 빈대떡집 매출 건수가 맑은 날 대비 35% 많았습니다. 수제비집도 맑은 날 대비 비 오는 날 13% 매출 건수가 뛰었는데요. 반면 횟집은 비 오는 날 매출 건수가 28% 급감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비 오는 날 카드 매출 데이터로 주요 업종 매출 건수를 보니 비 오는 날엔 빈대떡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